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 약속대로 넷마블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6월 중순경에 핵심 주력주에 편입했죠. 대략 이제 9만원대 중후반에서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2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급등하고 또 20만원에서 대량거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전량 매도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회원들도 그렇고 또 유튜브 구독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던 종목을 기억합니다. 오늘 넷마블 신의 한수라는 다소 거창한 주제가 되겠는데, 신의 한수라는 게 별게 있겠어요. 일단 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종목, 그런 게 바로 신의 한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를 회고해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여러 종목이 아니라 한 종목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저희가 이제 6월 중순경에 추천해서 당시 이제 9만원 한 중후반에서 추천했다고 말씀드렸죠. 20만원에서 정확히 매도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틀린 종목도 많은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작년 6월 이후 지금 이제 딱 1년이 됐죠. 지금 이제 7월 달이 됐는데 작년 6월 어떤 시점의 기술적인 그런 상황하고 지금하고 거의 그 유사한 그런 패턴이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물리지 않는 상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수익을 올릴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그 전문가들도 사실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한 10종목 정도 추천하면 5종목 맞추고 5종목 틀린다고 봐야 되는데, 손실을 작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제 우리가 성공 투자로 가는 길인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구간에서 확신을 갖는 종목이 있어요. 물론 확신을 갖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아쉽죠. 그런데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이들과 좀 함께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오늘 어제 또 예고해 드렸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넷마블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그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투자 원칙, 자기 투자 기법,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 투자 기법이라는 것은 워낙 이제 뭐 방대하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 투자 원칙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최고의 성공 투자란, 이건 제 관점입니다. 일단 주가가 바닥권이 있어야 돼요. 많이 오른 것을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오른 것만큼의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바닥권에 있어야 돼요. 이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어떤 그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그 넷마블도 여기에 일단은 맞는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시대적 흐름, 혹은 이제 좀 강론으로 들어간다면 시장 흐름하고 좀 맞아야 되겠죠. 뭐 넷마블, 게임즈 역시도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아야 되겠죠.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죠. 자, 세 번째가 이제 핵심 가치 보유죠. 다른 경쟁 업체가 논볼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주라든가 투기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그런 어떤 잡주라든가 투기주로 수익이 나는 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 월가격원에 우연한 한두 번의 성공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로 사실 오히려 초기에서 손해를 보면은 겁을 먹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어설프게 수익이 나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핵심 가치 보유 기업을 매수하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의 힘, 시간의 위대한 힘과 함께 하는 거죠. 그 예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월가에서 이제 월가 30년 통계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30년 통계를 보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성공자가 불과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95%가 실패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왜 95%는 실패할 건가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뭐 우선순위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자는 되고 싶은데 빨리 부자가 되는, 빨리 사자마자 올라야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실패로 이어지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시간의 위대한, 시간의 힘들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시간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많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초보도 그렇고 또 이제 오래 하신 분들도 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DB증권 7월 19일자 보고서 간략하게 넷마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죠. 상반기에는 좀 안 좋은데 하반기 실적도 좋고 신작도 있고 또 기업 공개도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뭐냐면, 중국 판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중국 판호를 기대하면서 사면 안 되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플러스 알파 하고 이제 보너스 정도로
뭐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상반기 같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좀안 좋죠. 컨센서스를 하회한다고 그러는데 2분기까지 안 좋고 3분기 이후서부터 실적이 이제 좋다고 보는 거죠. 하반기는 실적도 좋고 또 신작도 있고 지금 제2의 나라가 이제 최고 메인이죠. 저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저도 뭐 게임을 안 해보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제2의 나라가 가장 이제 지금 그 넷마블을 대표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2분기는 그렇고 매출이 이제 3분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럼 하반기 중에 여기 뭐 마블 퓨처 레볼루션,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BTS 드림이라고 BTS 여러분들 아시죠? BTS 이건 BTS 뭐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작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아, 그 말씀은 안 드렸네요. 지금 넷마블의 그 대표가 방준혁 씨입니다. 방준혁 대표인데 방준혁 대표는 옛날에 작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방준혁 대표는 우리 그 하이브의 그 방시혁 의장이라고 그러죠. 방시혁 의장의 사촌 형님이 되겠습니다. 아주 집안이 아주 훌륭한 물론 그 세속적으로 본다면 아주 훌륭한 집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24%, 뭐 36%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9년도 2030억에서 2020년, 작년에 2700억까지 나왔는데 2030억에서 거의 뭐한 70억 정도, 700억 정도 급증하다 보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작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올라간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배경 중에. 자,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3,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500억 정도 증가하는 거죠. 이 정도도 뭐, 훌륭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 한, 지금 DB증권에서 예상한 대로 한 3,300억 가까이 나온다면, 지금 최고점이 20만 원이죠. 20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이제 20만 원을 하되, 20만 원을 넘어가고, 또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은, 맥시멈 이제 8만 원까지도 우리가 볼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게는 한 20만 원, 많게는 이제 한 28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 넷마블이 의외로 지금 PBR이죠. 주당 순자산 비율이 낮아요. 뭐 대략적으로 한 2.0배 정도에 불과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을 때가 이제 1.3배, 높을 때가 3.2배 정도까지 갔었죠. 3.2배면 이제 주가가 20만 원 갔을 때가 한 3.2 정도. 지금은 이제 2배가 조금 안될 겁니다. 지금 이제 14만 원에서는 한 1.78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 PBR을 보니까 NC소프트가 5.7배, 작년 기준 5.7배, 펄어비스가 4.8배, 거의 한 5배 수준이고, 카카오게임즈도 이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한 5배 정도는 될것 같은데, 여하튼 작년 기준으로 3.4배거든요. 그러니까, 넷마블도 결코 뒤지지가 않은데, 지금 주요 게임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그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야. 그 저평가가 제대로 이제 그 반영이 되는 지금 하반기에 주가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넷마블은 저희가 이제 어제 새로 신규 주력주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논리, 여기 내용이 많아요. 회사 개요가 있고, 뭐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승 논리가 있고, 전략이 있는데, 전략은 사실 우리 비회원들한테 이제 공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회원들 항의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상승 논리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넷마블의 상승 논리는 일단 성장주죠. 성장주이자 가치주라는 거죠. 지분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죠. 하이브 지분은 19.3% 갖고 있습니다. 뭐 사촌 관계니까 뭐 그런 또 연유가 있었겠죠. NC소프트를 이제 8.9% 갖고 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 이제 넷마블의 대주 중에 하나가 NC소프트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7%가 좀안 돼요. 6.8%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오늘 그장 초반에 좀 강했죠. 카카오뱅크 이제 IPO 이슈로 전반적으로 이제 카카오도 강세를 보이는데 카카오뱅크를 또 3.2% 갖고 있고 카카오게임즈가 또 4.4% 갖고 있고 코웨이를 25.1% 갖고 있는데 코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좀그 캐시카우 차원에서 지금 투자한 거라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작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넷마블 네오라고 또 IPO 예정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장 확대라는 시대적 주도주창으로 또 봐야 될것 같고요. 하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이제 강한 모멘텀이 있는데 실적이 하반기에는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펄 어비스에서 중국 내 파도 가능성이 파도라는 게 이제 중국 내 이제 그 게임 서비스를 허가하는 이제 권리
할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 정도라고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기술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월봉인데, 월봉상 만약에 요번에 20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월봉상 바닥이 이제 작년이 되겠죠. 작년 1월달 정도가 이제 절대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고, 파동론으로 따지면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만원에서 10만원대 초반까지 빠진 것은 이제 조종 2파동이고, 요번에 올라가는 파동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파동이죠. 상승 충격 3파동. 이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1파동이나 5파동에 의해서 더 신뢰도가 높은 3파동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소극적으로 20만원을 보지만 돌파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면 오버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면 28만원까지도, 그리고 현재가가 14만원이니까 거의 뭐 한 1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2019년도 9월서부터 주봉 차트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화살표 표시적이죠. 작년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추천을 했었어요.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자, 하여튼 9만원대 중후반에 추천하고, 뭐 한 2주 정도 옆으로 행보했는데, 이때 또 뭐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그 9만원 중후반에 추천해서, 매도 또 화살표 거꾸로 만든 화살표 있죠. 거래량이 표시했는데, 이때 20만원에서 거래 상투가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오고, 대량 거래가 나오면 팔아야 되겠죠. 대중들이 워낙 흥분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언제 파냐면, 주가를 이제 올린 상태에서 대중들이, 특정 시점에서 대중들이 가장 확신을 한 단계, 대중들이 가장 흥분한 단계에서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반대로 언제 사느냐? 대중들이 버무져가지 못하는 그런 구간. 저는 지금도 대중들이 긴가민가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논리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릴 가능성이 심하죠. 여기서 지금 14만원대 초반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뭐 시장 충격 감안해서 13만 한 5천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안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이제 한 5% 이상 올라버리면 사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을 처음 드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항상 감사 말씀드리죠. 감사 말씀드릴 때 하여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20만 4천원 고점 찍고 가격 조정이 충분했죠. 최저점이 11만 6천원대까지 빠졌었는데요. 이때 제가 초기에 특히 20만원에서 매도하고, 대량 거래 터진 날 이때 매도를 한 거죠. 터지고 주가가 이제 빠지는데, 하여튼 조롱 섞인 그런 댓글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100% 맞힌 건 아니지만, 저희는 주가가 추천하고 100%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면 팔아야 되겠죠. 그게 기본이죠. 그 더 올라가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투자 원칙이 되는 거죠. 뭐 기법이, 일종의 기법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11만원, 지금 11월 달에 바닥을 이제 주가 진 바닥을 확인하고, 오랜 동안 지금 뭐 한 8개월, 9개월째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거든요. 횡보 과정을 보이고 있군요. 자, 요번 타이밍에서는 이제 그 15만원이 박스권 상단이 되겠는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또 니콜라스 타비스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또 어떤 분이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할랍니다. 정숙한 처녀.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식을 우리가 정숙한 처녀에 비교한 거죠. 1950년대에 나온 얘기니까 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니콜라스 타비스 얘기입니다. 정숙한 처녀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은 이제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 우리가 미학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좋죠. 제가 그 여성을 폄하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미학적으로 정숙한 그런 소년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하여튼 정숙한 뭐 처녀가 될지 청년이 될지, 현란한 춤을 추는 순간, 즉 박스권을 돌파하는 순간 주식을 투자를 그런 구간에 했더니 많이 많은 돈이 벌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을 좀 제보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이거 물리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상승 논리를 감안해서 여러분께서 결국은 선택은 여러분 몫이죠. 여러분 몫이고, 만약에 이제 혼자서 부담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도 안내를 해드리겠죠. 죄송합니다. 영업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저도 뭐 주식을 하죠. 그런데 그건 또 별개고, 이건 이제 제 일이고 비즈니스니까 뭐 충분히 양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3개월에 150만원, 6개월에 250만원, 1년에 400만원인데, 제가 이제 그 편하게 말씀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유튜브를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1년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좀 부담이 된다면 일단 3개월로 해보시고, 대신에 가입 직후 이제 1개월 이내, 뭐 수익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뭐 믿음이 간다면은 1개월 이내 이제, 추가로 이제 100만 원을 입금하시면 6개월로 소급 정리해드리고, 250만 원 입금하면 또 1년으로 소급 정리해서 연기를 해드립니다. 정보는 이제 저희가 문자 형태로 나가고요. 하루에 문자가 3번 나가는데, 단기 매매 안 하니까 3번이면 충분합니다.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게 저희가 문자 제공해 드리고, 1대1 전화 상담은 안 됩니다. 이게 불법이고, 뭐 징역 3년 이하라고 그러는데, 뭐 그걸 떠나서 그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굉장히 좋죠. 대신에 이제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문자를 이제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드려요. 특히 이제 종목, 뭐 그다음에 주력주에 대한 논리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사 말씀 처음에 드리면서 일단 육성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해폭이 좀 빠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할 건가 제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 내용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 그 회사 계좌번호가 있고 제 전화번호인데 입금되시면 이제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그 주식 같은 거 문의하지 마세요. 문의도 불가하고 또 저희 이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힘든 상황이거든요. 너무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